어젯밤에 자네의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 자네를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말하셔서 내가 자네를 해할 순 없어. 그러나 이러는 법은 없는 거야. 그리고 꾸짖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자네, 우리 집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무엇과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상을 왜 훔쳐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라반이 찾는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이렇게 라반 일행들이, 야곱이 분명히 야곱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 드라빔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그의 자녀들, 자기 딸 레아, 이제 몸을 다 짐을 뒤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훔친 라헬이겠죠. 자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라헬 차례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라헬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의 안장 안에다 그걸 감춘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자기를 수색하려고 이제 다가오니까 이때 라헬이 나귀의 안장에 딱 타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대뜸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내려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해요. 그 성경 그대로 제가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그 서러움을 폭발하죠. 삼촌이라고도 불렀다가 장인이라고도 불렀다가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울면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고백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잘 나갈 때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고 한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 아직도 그 과거의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 껍질을 깨세요. 거길 뛰쳐나오세요. 여러분이 그 과거 껍질에서 깨어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미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고품격 설교 전문 방송 설교가 좋다. 안녕하세요. 설교가 좋다 첫 번째 진행을 맡은 권준모 이원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교를 듣다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쵸? 알쏭달쏭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또 설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를 더 쉽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게 하는 설교 방송 설교가 좋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듣다가 이건 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만날 설교가 6월 28일에 방영됐던 버려야 산다이지 않습니까? 썸네일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네,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과 양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불친절한 방송입니다. 뭐냐면요,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를 받다 치고 드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경 설명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설교를 듣고 오셔서 이 방송을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유명한 그 유산슬의 노래인데 어떻게 목사님 한 소절 들려주실까요? 저도 제가 트로트 체질이 아니라서 제가 노래를 못하고 목사님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아, 저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첫 번째 궁금증이 있어요.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거리가 640km인데 10일 만에 거기를 갔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무래도요. 그 1시간에 원래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 아닙니까? 맞아요. 4km면 그러면 한 하루에 16시간을 걸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성인이요, 성인. 그리고 아는 것처럼 아이들도 있고 요셉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축들도 있고요. 이게 가능할 걸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일단은 하루에 64km를 갔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애들을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강행군을 걸어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좀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갔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목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가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만큼 강행군을 펼쳐야 했을 만큼 라반으로부터 굉장히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말 지긋지긋했나 봐요. 정말 지긋지긋했겠죠. 처음에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진리죠, 진리죠. 아주 진리죠. 20년의 지겨웠던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던 야곱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이러한 표현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 정도 가려면요, 야곱의 일행은요 홍길동 해야 돼요. 홍길동. 이건 거의 무역지에 나오는 축지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축지법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하루에 64km를 갑니까? 대단했죠. 이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렇죠?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준다. 요 정도로 이 첫 번째 궁금증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 흥미진진한데요. 이 추격전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죠. 네, 그건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이 드라빔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부적인 거죠, 부적.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적. 이 부적 때문에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구나, 버리지 못하는 게 이렇게 있구나 라고 했는데 라헬의 모습이 갑자기 저한테 궁금하게 다가왔어요. 이 당시 도망갈 때 라헬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요셉도 어렸죠? 나이가 대략? 많아야? 기껏 해봐야 한 살. 그러면 64km를 가는 강행군 속에서 라헬은 이 강행군을 막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특히 요셉도 어렸지만요, 라헬 자신도 산후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그런 모습으로 라헬이 보이다가 한 가지 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잖아요. 그럼요. 라헬은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 어려운 자신의 아들 요셉이 너무 힘들어하는,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같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컸을까요? 저는 여기서 볼 때 분명히 드라빔을 훔치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한 살인데도. 야, 우리의 욕심이 그 정도일까요?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욕심 때문에 그 강행군을 할 만큼?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때로는 하셔는 안 되는 게 아는데 때로는 무리해서 카드를 긁어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 노트북 최근에 사셨던데 그것도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사놓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용하게 잘 쓰시는 것 같던데. 예. 저렴하게 사셨다고 또 이야기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궁금했고, 라엘을 보니까 어쩌면은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모성보다도 때로 우리의 욕심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 네, 그러면서 제 모습도 들여다보고 이 궁금증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쩌면 라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위잖아요. 사위이고 딸이고 또 이제 조카인데 라반도 그런 거 없이 드라비만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추격해서 막 짐을 뒤지고 그랬던 모습 자체가 라반이나 라엘이나 참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남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일단은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입니다. 탐욕과 탐욕이 부딪히잖아요. 쫓아왔던 라반과 훔쳐갔던 라헬의 탐욕이 부딪히는, 어쩌면 이 설교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라헬이 아버지에게 제가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왔던 라반의 탐욕과 도망쳤던 라헬이 탐욕이 부딪히는 순간, 그때 과연 라반은 라헬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반은 그래도 자기 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탐욕에 불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게 라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답 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또한 생각해보시면서 우리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꿈의 교회 성도 라포엠의 기둥 바리톤 정민성입니다. 기대되는데요.